20대 밤을 파헤치는 밤에 만난 남자들의 은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야토! 와우! 안녕하세요. 드디어 야토 첫 밤. 아 드디어. 뭔가 와 첫 밤. 나스. 원래 그 처음에는 진짜 설레잖아요. 아 지금도. 괜히 시작하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연기톤으로 바뀌고 당신 시작하니까 막 이런 소리 처음에도 설렜죠. 처음에도 설렜는데 네. 지금 아이고. 자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예. 아 그래요 뭐 네. 우리나라 장유유서니까 저부터 얘기하고 네네네 어 지금 굉장히 처음이라 이런 코너도 처음이라 설레는데 네. 오늘 이 야톡인 만큼 어느 정도 수익을 적절하게 넘어갈까 말까 하면서 제가 할 말을 전 다 할 거예요. 제가 평소 고민하고 있던 말들, 여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 그리고 또는 남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까지 싹 다 뱉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늙은이의 찌든 노련함이 있다면 저는 사회 초년생의 순수한 소나기 같은 주루루루. 그런 순수한 초년생의 마음으로 주루루루. 순수하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저는 그 촌철의 사람 별이 떨어졌네요. 깜짝 놀랐어요. 몰라요. 레벤더 그거 그 톡톡 튀는 그 슈팅스타 아이스크림 같은 네 개의 사연이 준비됐잖아요. 아, 네. 이 사연을 듣고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아, 좋아요. 빨리 들어가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인 서울에 사는 21살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아, 젊지. 저는 올해로 21살이 된 직장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회사에서는 저보다 5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랑 같이 점심을 먹고 나면 커피를 타다 준다. 제가 미처 못다한 일을 남아서 하고 있을 때 남아서 같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퇴근을 일찍 하는 날이면 집 방향도 우연히도 비슷하다 보니 같이 가곤 합니다. 카톡이나 전화도 자주 한대요. 꽤 깊은 속마음 이야기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렇게 지내던 중! In January! 1월에! 1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 출근 날 밤에 회식을 했대요. 그때 회식하면 뭐 하겠어요? 그치? 그 미묘한 감정이 있을 때 술이 탁 들어가는 순간 술김에 탁 고백을 해버렸다. 하지만 그 누나는 왜 이러냐며 질색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회식은 끝나고 다음날부터 어색한 나날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저희는 어느샌가 업무적으로만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술 마시고 고백을 한 게 잘못일까요? 제가 다시 예전처럼 그 누나와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그쵸. 우리 이 얘기 해보죠. 예. 근데 이게 또 어떻게 고백했냐가 따라 다르죠. 술 마시고 진짜 아주 눈을 이런 거 진짜 여자가 좀 싫어하죠. 누나는 내 여자야. 이거는 누나가 술을 먹고 뭐 술이 그렇게 많이 취하진 않았을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 이후로는 업무적인 걸로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만 이렇게 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누나가 어장 관리에 들어갔다가 너무 깊이 들어오니까 급하게 빠져나간 게 아닌가. 왜냐면 충분히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는 누나이기 때문에 그쵸. 좀 어느 정도 이 남자들의 마음을 슬슬 이용해가지고 꼬드겼다고 봐요. 근데 일단 술 마시고 고백을 한 거는 잘못이에요. 왜냐면 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데 그 여자한테 굳이 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과연 고백을 할까? 저는 정말 좋아하면 야! 너 일로 와봐! 너랑 사귀자! 이렇게 술한잔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것도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했더라면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안 갔을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를 좀 좋아하는 마음이 덜 했으니까 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게 더 큰 거죠. 그쵸, 만약 그쵸. 더 좋아했더라면 계속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더 직접 가서 커피는 이제 직접 자기가 타주고 그치 그치 문자도 먼저 해보고 뭐 하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여자친구가 없는데 또 두 분은 여자친구가 또 있잖아요. 아 공교롭게 어떻게 고백했어요? 아
저는 네. 여자친구한테 술 깨고 연락했어요. 이해가 가겠네. 네. 그날이 여자친구의 생일이었어요. 아. 술이 빠질 수 없죠. 둘 다 술은 못 마시는 스타일이라 다음날 술이 깨고 괜찮냐? 한번 가보자. 진짜 이렇게 쿨하게 진짜 정신 차리고 하긴 하고 아 말짱이죠. 근데 바로 딱 했을 때 오 좋아 이랬어요. 왜냐면은 그 여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예. 제 여자친구는 연하거든요. 제가 연상으로서 좀 보여줄 게 있었죠. 뭘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 친구는 나름 용기 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아쉽게도.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밤에 퇴근한 후에 너 같이 남아서 일을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밤에 남녀가 뭐 하겠어. 일을 하겠지만 밤일 하잖아요. 밤일 근데 정말 눈썹을 눈썹을 아 지금 좀 참는 거야. 일단 좀 일단 네 번째부터 1.5세 정도. 그 승호 씨 말은 여자가 꼬리를 친 거다. 그렇죠. 어장 관리의 일종이다. 네. 근데 그 남자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쵸. 속은 거야. 아, 그렇죠. 밑밥이 너무 먹이가 맛있으니까. 확 먹는 거지. 아, 밥 잘 주네? 맛있어. 한번 갈 거야? 아, 이랬는데 내인 거지. 그리고 거의 이제 학교 때 있었으면 남자 친구들이랑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남자들끼리 배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누가 점심 먹고 커피 타주고 그래요. 야 누가 타? 해가 딱 들어오고 여자가 커피 타주는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밤에도 같이 걸어가고 막 심장이 콩콩콩콩. 아 심장이 콩콩콩콩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그 누나와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저는 이 친구가 조금 더 남자답게 성숙하게 하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까. 제가 들은 얘긴데 이거 있잖아요. 여자 연상의 여자들은 연하 남자가 반말을 해줄 때가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누나 이렇게 다가오기보다 장난으로라도 야 또는 이름을 부르면서 아 뭐 할래? 이러면은 귀여운데도 남자다운 면이 있으니까 또 여기에 조금 잘한다고 하더라고. 예. 현찬 씨는요? 어떤 거? 이 누나 가려면 회식을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술 높은가? 어깨 한번 털어주면.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연이 또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왔으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맞아. 그래 남자답게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자, 두 번째 사연. 송현찬 씨 리딩 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자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발음이 좀 딸리기 때문에 바로 자막. 네, 알겠습니다. 통역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고. 벌써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빵.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아, 여자분이면 좀 여자 목소리 좀 해가지고. 네, 시작해보세요. 저는 식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버스를 타고 20분간 출근을 하는데요. 아, 최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 1월부터 저는 1월이 문제예요. 1월이 January. 저는 매일같이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에 한창 주변에 둘러보던 차에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아침마다 사진을 찍고 있다고. 아이고. 저는 화가 나서 사진을 찍는 순간에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통역이에요. 이게 뭔 통역이야. 시청자가 외국인인가? 그 남자는 오히려 사람을 친다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던 차에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뺏어서 확인했지만 이상하게도 사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 무한해져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 남자 덕에 저는 절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남자는 계속 매일 아침 제가 타는 버스에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도와드려요. 저 도와드리죠. 어떻게 이거는 자칫 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 사진은 없었고 또 다른 여자 사진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친구는 그냥 배경을 찍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 이 자리에 나타나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을 못했나 봐요. 애정결핍 안 되고 막 그 왜 이렇게 남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지? 그 애정결핍에 또 저희 한 번 모셨잖아요. 조현찬 씨. 아니 근데 네. 애정결핍이라는 거는 이 정도 막 이게 진짜 거짓이라면 이렇게 한다고 이 정도. 예. 이렇게 누가 나 친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애정결핍은 이건 아니 애정 만약 애정결핍이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말 한 번도 걸어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남자분이 계속 보이니까 아무튼 실례하고 결례를 범한 거잖아요. 아, 이거는 여자분이 좀 사과를 하고 밥 한 끼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은 또 이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의 또 사연이 될 수 있는 예. 하나의 연결을 이룰 수. 저 기가 막힌 또 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 일화는 아니고요. 제가 네. 들은 얘기인데 짧게 네. 얘기하자면 네. 제가 아는 분이 찜질방에서 분명 자기 여자친구분과 껴안고 자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네. 그 옆에도 껴안고 자고 있던 커플이 있었어요. 와 나 알 것 같아. 근데 깨보니까 이게 내 여자친구의 느낌이 아닌 거야. 일어났더니 옆에 여자분이랑 껴안고 그러면 이 두 명은? 가위 있는 아 자죠. 꿈만 다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더 웃긴 게 그 제가 아는 그 분이 남자분인데 이거랑 워낙 잘 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 타고 죄송한데 밥 한 끼나 하시죠. 여자친구 있는데 아 죄송하니까 아 죄송하니까 죄송하니까 밥 한 끼나 하시죠 하고 다음날 만나서 진짜 바로 다음날 만나서 네. 밥 한 끼 하고 또 술도 먹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분이 조금 더 예.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거의 음식도 환자로 그렇죠 그렇죠 결국 환자로 말고 죄송합니다. 아까운 병원 병원 많아요 지금 음식도 잘 돼 있고 별그대만 보셔도 자 그러면 Salt 사연 세 번째 사연 승호 씨가 읽어볼까요? 아 제가 또 달달한 목소리 한번 갈게요.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 저는 달달하다. 예 아니 뭐 24살 남자입니다. 네. 저는 큰 고민 하나가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바로 그 여자랑 얘기만 나누기만 하면 1분 안에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저는 그 덕에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1분 핫팩이었습니다. 2개월 전에, 두 달 전에 저는 생애 첫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제 얼굴이 빨개져도 그 여자친구는 귀엽다면서 저를 그냥 좋아해줬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도중 뭔가 올 것 같아요. 중이면 항상 네. 와. 뭔가 와. 친구가 충격적인 전화를 해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친구가 지금 현재 홍대의 클럽에서 놀던 도중에 네. 저의 여자친구를 봤다는 겁니다. 와. 그 순간 저는 멍해져가지고 여자친구에 바로 전화를 했지만 여자친구는 다섯 번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밤에 잠깐 술 마시러 나왔다더니 어디냐고 꼬치꼬치 물어보자 화를 내며 오히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제 친구에게 온 카톡은 여자친구가 클럽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한창 SNS에 올라오는 클럽 동영상 나온 거 요즘 진짜 심해요 요즘. 예, 저 좋아요 막 눌러요. 공유해드릴게요. 회복 추가해주세요. 예, 친구 추가. 정신이 아찔해지는데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계속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건 진짜 뭔지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사람이 그래버리면 밤에 논다 그러면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한 번 또 그 재미에 빠지게 되면 이게 또 헤어나오기 힘드니까. 근데 저는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이 사연을 보자면 저 같았으면 저는 이 사람한테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남자 친구였으면? 네 친구였으면. 깊이 가지 않았나? 왜요? 나는 만약에 이 친구가 말을 안 해줬으면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 1대1 관계를 좀 망치지 않았나. 저 같았으면 오히려 이 친구를 위해 숨겼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을. 그러다 만약에 그 친구가 만약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잖아. 이 여자가 부의미하다고 다른 남자를. 아 제가 좀 이기적인 딱 맞췄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잖아. 친구 아니네요? 아니지. 아니, 들어와요. 개자식. 아니지. 1대1 관계잖아. 예. 그 남자랑 그 여자. 친구가 봤을 때 제가 친구예요. 승주 씨 여자친구를 봤어요. 네. 그 여자친구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때 내가 나 그때 봤었는데 이런 그때 뒤늦게 말해주면 기분이 더 나쁘지 않을까? 왜 그때 안 말해줬냐 하고.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말 안 해줬냐 말하고만 말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저 워낙 그런 게 좀 주관이 뚜렷해서. 승우 씨는 좀 다르게 봤으면 어떻게 봤을까요? 다르게 봤으면이나 다르게 봤어요. 저는 있어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친구라면 이 정도는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클럽 놀고 한번 갔을 수도 있어요. 오늘 네. 딱 한 번.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쭉 가던 건데 우연하게 걸린 거지. 그거를 그치. 바로 잡자는 상황이죠. 친구도 알아야 돼. 알 건 알아야죠. 알 건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이 친구가 제3자 입장에서 말해줬더라도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친구 둘이 풀어갈 문제니까. 그리고 그 이 여자분도 만약에 클럽 가게 된 일이라면 그냥 남자친구한테 클럽 가서 좀 놀다 오겠다. 예. 그럼 남자도 분명히 좀 꺼름직하겠지만 허락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여기서 문제점이 다섯 번 만에 전화 받았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핸드폰을 신경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쵸. 남자친구를 신경 안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밤에 잠깐 술자리를 마셨다 나왔다 하면 일단 해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 친구는 봤다는데 더 의심이 더 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번 의심을 하면은 그것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유 추스려야지 하는데 얘가 어디 있을까 그만 아유 난 내 친구는 아 어디까 하고 막 이렇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의심을 물론 하는 거면 또 집착이 되거든요. 안 좋은데 세 번째 사연 결론에 돌아와서 예전처럼 돌아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계속 의심을 했던 상황인데 왜냐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 벌써? 너무 빠르다. 아 그래요? 야야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18살 남자입니다. 저의 문제는 너무 일찍 성인이 떠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우방으로 쫓아가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제가 어느 날 노트북을 학교에 가져온 적이 있는데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집궂은 친구들이 제 노트북을 그만 뒤진 겁니다. 저는 그만 저의 콜렉션을 들켜버렸고 그 녀석들 그 순간부터 변태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자퇴 전학이라도 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변태가 되어 하루하루 미칠 것 같은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콜렉션도 모두 지워버렸고 지금 삶의 낙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이런 사연. 그렇죠. 어떻게 이런 거 지기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건 변태라는 거 제가 좀 좋아하는 남자는 과시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빈대서 남자는 거예요? 네 과시욕 좀 알려주세요. 내가 뭐 크다. I'm bigger than you. 그렇지. 왜냐면은 남자는 이기고 싶으니까. 그렇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근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25이고 이 친구는 18인데 네. 무려 저랑 7살 차이가 나죠. 네네. 네. 근데 마인드가 이렇게 약해서야 나도 이렇게 열려있는데 제가 승혁이랑 같이 룸메거든요. 네. 네, 룸메 승우 노트북을 봤어요. 네, 근데요? 승우 여자친구가 승우 노트북을 봤는데 네. 아, 컬렉션 된장 있는 거예요. 팔도 중에 제 로망 여자친구가 봐서 떡떡지 사고 계신데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 얘네 친구들이 문제다. 친구들도 문제지만 이 친구에게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았나.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똑같이 그 이상으로 경험한 제 친구가 있어요. 시흥에 사는 고등학교 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완전 변태로 보내요. 어느 정도냐면 어떤 여자랑 사귀었다 하면 경험을 하는 거야. 그렇게 아예 몰린 거야. 학교 전체 소문이.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손잡고 여자친구랑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었어요.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걸 딱 도착했어요. 4층에 딱 문이 열리는 순간 친구들이 보내요. 엘리베이터에서 했다. 아. 그렇게 해서 온 그 학교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애로 찍혀버린 거야. 그 만약 아까 그 얼굴 빨간 친구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얼굴 터졌겠네. 터졌지 이제. 그 친구 어디 살죠?
시흥에 시흥 아 시흥에 살고요. 예. 그 아 고등 땡땡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어 엘리베이터에서. 네. 어디에서 대학교? 아 아예 안 돼요. 화끈한 친구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근데 멈춰 주시고 멈추면 그걸로. 뭐 여보세요? 뭐 여보세요? 좀 더. 그거 그쪽으로 좀 옆으로 가주세요. 경례 아저씨가 진짜 그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스피커가 경례 아저씨가 잘돼 있어요. 그것도 소리가 경례 아저씨 돈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엘리베이터 멈춰서 그리고 좋은 장면이에요. 볼 수도 있네. 그리고 요즘 경례 아저씨들이 네. 점점 젊어지는 거 아세요?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아, 워낙 방범 그게 너무 심해져서 네. 점점 젊어지고 있대요. 어. 요즘 또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학생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거는 저는 더 깊어졌나봐요. 승우 형 노트북 얘기도 했고 그러면 현찬이는 이런 경험 없어요? 저는 조금 철두철미합니다. 좀 보면 바로 딱 바로 아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그 잠깐 얘기를 하자면 네. 나도 중고등학교 때 잘 지웠어. 임시파일 해가지고 쿠키 삭제. 네. 싹 다 지웠는데. 그쵸.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 다 공감할 거야. 다 진짜. 마지막 사연까지 얘기해봤는데 네. 야톡이 끝날 때까지 두 분은 건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죽는 그러니까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네. 끊어지지 않고 어, 나는 네. 어, 생기고 어때요? 그런 일이 예. 박수 박수 한번 치고 박수 한번 치고 아 좋았어. 우리 그러면 예. 아까 마지막 구호로 예. 이번 코너 끝내죠. 뭐였죠? 오프닝 때 한 거 있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놀아가지고 그러면 예. 자 우리 아까 가르쳐준 거 있잖아요. 예. 아 제가 오케이. 베이스로 한번 가르쳐 주면 네. 내가 1번 하면 안 돼요? 아 승진 씨가 1번 이야 이야